안녕하세요. 평대차변 벼락대신 노영아입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그게 나도 지금 하나의 그 궁금증이 하나 그거예요. 그게 나한테도 숙제가 돼가 있거든요. 있는데 내 자신을 갖다가 굉장히 많이 돌아봐요. 그리고 제 자랑은 아니지만은 아침 저녁으로 지심참회를 해요. 어느 누구한테라도 내가 실수했고 잘못한 게 있으면은 그것을 속죄하는 그런 것을 지심참회라 하거든요. 하면서도 나를 돌아보고 나를 하는데 과연 내가 인복이 있나 없나를 갖다가 진짜 지금도 그 고민을 안고 있어요, 지금. 인복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인복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뭐, 내거 죽어도 욕먹어야 되고요. 혼자 살수 없잖아요, 그죠?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보니까 같이 어울려 살라고 어떻게든 이 사람한테 자기가 진심을 보여주고 진심으로 대하면 이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하겠지 싶어서 했는데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해도 사람이 따르지를 않아요. 따르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이용만 하려지 나를 도와주려는 게 없거든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인복이 없는 거죠. 내거 모을 때는 좋다 해놓고 막상 내가 힘들어졌을 때는 없는 거죠. 사람이 주변에. 이게 그런 걸 갖고 인복이 없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죠? 근데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진짜 인복이 없더라고요. 진짜 이게 상대를 어떻게 할 때는 내 몸이 어떻게 되든 막이 상관 안 하고 나는 이렇게 하는데 그게 길지를 못하더라고요. 역으로 이용을 하려고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정도 또 근데 중간쯤 빠져나가니까 좀 내가 손해는 덜 봐요. 나중에 되면 내가 이제 알게 될까 싶으니까 순간적으로 해먹고는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복 그건 진짜, 진짜 사람들마다 가장 마음이 아프고 힘드신 분들이 아마 인복 없는 분들일 거예요, 아마. 인복 없는 분들이 나쁜 사람이 없거든요. 참 착해요. 착한데 이 남들한테 그걸 인정을 못 받아요. 인정을 못 받고 도움을 못 받아요. 이게 내 것만 뺏어가려는 사람만 있지 주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인복이 없다는 거는. 결론은 착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선생님도 인복 없는 사람 중에 한 분이라고 예, 하셨잖아요. 없죠. 진짜 없어요. 그럼 결론을 내리자면 선생님도. 착해요, 저. 모르겠어요. 아직 내 스스로를 생각하면은 남한테 아직 해를 끼친 적이 없다고 보거든요. 예, 욕은 좀 잘해요. 예, 잘하는데, 뭐, 이게 남의 거 뺏어 먹으려고 남의 거 그냥 얻어 먹으려고 막 이래본 적은 없는 거 없어요. 없어가지고. 내걸 줬으면 좋지. 내가 받아 챙기고 막 내가 어떻게든 그 사람 거 빼먹으려고 애써본 적도, 나이 무당하면서도 그렇거든요. 아니에요. 요번에도 일좀 이렇게 하는데 내 얼굴이 시큼이 다 죽었던가 봐요. 나는 그게 내가 힘들고 내가 죽을 정도로 힘든다 이 생각도 못 하고 남의 일을 봐줬단 말이에요. 우리 아들이 그 모습을 봤나 봐요. 보고는 지 혼자 집에 가서 펑펑 앉아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저렇게 힘들게 사시는 줄 몰랐다고. 이번에 보니까는 처음 봤대요. 지가 나이가 40이 넘어도 엄마가 그런 모습을. 근데 내 몸이 죽을 똥살똥 모르고 남의 일을 봐줬잖아요. 그죠? 봐줬는데 뒤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뒤끝이 좋아야 된다는 거는 그 사람하고 꾸준하게 같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만큼 해줘놓고 나면은 그냥 안명 싹 깔아버리는 거죠. 안명 싹 깔아버리는 건 인덕 없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좀 마음이 좀 많이 힘들어요. 심적으로. 그래서 문 밖을 잘안 나가요. 사람들하고 잘안 부딪히려 그래요. 그리고 사람 사귀려고도 생각을 안 하고요. 인연이 오지 않으면 내가 찾아가는 경우는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스스로 관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난 아예 이제 인덕이 없으니까 내 스스로 알아서 잘 살아야지 가는 거. 사람들은 욕은 잘하시나? 욕은 잘하시나? 마음은 착하다. 예, 마음은 착하죠. 예. 이렇게 그러면 좀 그렇게 간단하게 괴로워. 욕은 잘하시나? 욕 잘해요. 욕 잘하는 착한 선생님. 이렇게 결론 주면 되겠죠? 네, 예.